태풍 리프트의 CBT 여파로 현재 전국은 패닉 상태입니다. 이상길 기자, 게시판 상황부터 알려주시죠. 네, 지금 눈을 깜빡이는 것보다 더 빨리 게시판 글들이 미친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CBT로 인해 접속 폭주로 대기 인원들이 꽤나 화가 났나 봐요. 예, 게임 설치가 안 되어 있던 PC방에서는 환불을 요구하는 등 유저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정말 이런 믿기 힘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넷마블은 전 직원에게 비상근무령을 내려 OBT 오픈일을 앞당기려고 무진장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. 채널 리프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.